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예, 메디슨 초음파 증례 토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증례는 제가 메디슨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서 초음파 증례집을 발간했는데 그 증례집에 있는 케이스를 여러 선생님과 같이 차근차근하게 토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정리에 앞서서 제가 만든 초음파 현장 개인교습 DVD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초보자이나 입문자가 가장 어려운 것이 초음파의 스캔법이 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다른 검사와 달리 검사자가 이 영상을 만들고 그걸 영상을 만드는 가운데서 이 진단하는 아주 특이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초음파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스캔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자료에서는 책에서는 이 초음파 스캔법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점은 이 초음파 책에 나오는 영상은 이 많은 영상 중에 가장 잘 나오는 영상을 뽑아내는 겁니다. 마치 영화에서 스틸 영상과 똑같죠. 영화 장면 중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음파 하시는 분은 책을 보고 초음파 기계만 프로브만 갖다 대면 좋은 영상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책에 나오는 좋은 영상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경험을 얻어야 됩니다. 경험이 축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입문자 선생님들은 임상 초음파학회나 순천향 초음파 연수 강좌에 참여하셔서 이 행정 코스에 참여합니다. 특히 뭐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가지고 KTX 타고 올라오셔 가지고 참가해 보면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강의를 듣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한테 돌아오는 시간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음파 현장 개인교습 DVD를 만들었습니다. 이 DVD는 환자의 모델의 몸에다가 매직펜으로 장기를 그리고 그 위에서 차근차근하게 스캔법을 예술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모습, 그 다음에 이러한 손모습에 있을 때 스캔 각도에서 어떠한 영상이 나오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초음파 기기의 사용법, 그 다음에 간장, 담낭, 당간, 췌장, 신장, 부신, 비장, 방광, 전립선, 소화관, 충수, 여성층 식기, 전복부역을 다 커버했습니다. 그의 보너스로 갑상선 경동맥까지 들어있습니다. 총 7장이 되고 12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DVD가 필요하신 분은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로 문의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간 낭종 중에서 아주 큰 휴지 헤파틱 시스터 낭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59세 여자분이십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낭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확인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가그력상에 특별한 병력도 없고 이학적 소견도 정상이었습니다. 자, 초음파 스캔이죠.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이쪽이 임페리얼 베나카바고 요 보이시는 부위 옆부분이 레프트 포탈비인 같습니다. 요거는 라이트 포탈비인입니다. 여기에 휴지한 낭종이 보입니다. 낭종. 요쪽은 라이트 포탈비인. 자, 요쪽에 이제 센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헤파틱 시스트냐 집이냐 잘 관찰해야 됩니다. 지비는 뭐 이 정도로 클 수는 없게 되죠. 그리고 낭종의 경계는 아주 스무스하죠. 스무스하고 내부에
그 이상 그 셉툼이나 뮤럴 노들 같은 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 스캔 가지고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터 안쪽에 이렇게 데브리나 이런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스터가 커지게 되면 이런 데브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시스터는 헤모라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스폰테니 그 헤모라지 있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데브리 같은 것이 축적이 될수 있습니다. 자, 초음파를 스캔 각도를 조금 바꿔 보니까 내부에 시스터 내부에 요런 셉툼이 보이고 있습니다. 셉툼이 보이겠죠. 작은 시스터에는 뭐 이런 게잘 보이지 않지만 시스터가 커지면 이런 셉툼이나 이런 것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셉툼은 보이지만 뮤랄 노들이나 이런 종괴성 병변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으니까 CT상에서 6.4 곱하기 6.7cm 크기의 시스터가 호모지니어스한 로우 덴시티 휴즈 로브레이트 시스틱 매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제 인젝션 후에는 시스틱 월의 인핸스먼트나 뮤랄 노드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간에는 전부 정상 소견으로 보였습니다. 요 보시면 요 시스터입니다. 월이 스무스하고 시스터가 좀 크니까 약간 로베레이션 되었습니다. 다이를 조영제를 줬으니까 조영제 후에 동맥상에서 이 시스터 안에 그 월의 인핸스먼트라든지 그 안에 노즐 같은 거는 전혀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플 헤파틱 시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 묻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시스터에는 셉툼이 보이는데 왜그 CT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또 묻는 사항은 이런 이제 그 시스터 아래 내부에 데브리 같은 것이 보이는데 CT는 왜 보이지 않습니까? CT하고 초음파인데 CT가 일반적으로 초음파보다는 굉장히 좀 내부의 구조를 잘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스터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초음파가 CT보다 월등한 것은 물을 찾아내는 데는 굉장히 예민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셉툼이라든지 또 시스터 안에 헤모라지나 또는 여러 가지 네크로시스로 생긴 데브리는 초음파에는 보이는데 CT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상에서는 얇은 셉툼 데브리가 보이지만 CT상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간 낭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간 낭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강의를 조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헤파틱 시스터죠. 시스터는 우리가 초음파 밈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무에코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심자인 경우에는 헤파틱 시스터가 발견되면 대부분 선생님들은 시스터는 비나인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간 낭종일 때는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간 낭종 발견 시에는 주의해야 될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사항은 이 진짜 시스터냐, 오 저에코 결절이냐, 이 감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간낭종이 있을 때 간낭종이 이렇게 트루 시스터죠, 시스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스몰 HCC가 리버 시로시스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몰 HCC에 작을 때는 현저한 저에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HCC는 헤파토사이트로 아주 꽉 컴팩트 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의 빔이 투과성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터 뒤쪽에 후방 음향 증강도 보일 수 있습니다. 후방 음향 증강이 보일 수가 있죠. 여기 후방 음향 증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후방 음향 증강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스터도 당연히 후방 음향 증강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현재한 제코의 HCC를 그냥 헤파틱 시스터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터하고 HCC는 완전히 병의 중증도가 틀리죠. 시스터는 별로 비나인 병이지만 이 HCC는 아주 중대한 병입니다. 그러면 시스터하고 현재한 제코의 HCC의 감별점은 무엇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아까 이야기했었지만 후방 음향 증강이 중요하겠죠. 후방 음향 증강하는 시스터는 낭종하고 HCC, 낭종은 아주 뚜렷하고 HCC는 있더라도 약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소견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낭종하고 낭종의 후백입니다. 후백 에코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시스터일 때는 물하고 뒤에 조직하고 사이에 음향 계면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 후백의 낭종 후백 에코가 아주 뚜렷하죠. 후배기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낭종하고 뒤쪽에는 간실질의 음향 계면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스터는 또 엡세리움으로 라이닝 됐죠. 그러니까 뚜렷하고 또 월이 요 부분이 월 마진이 어떻습니까? 스무스하죠.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러나 HCC는 그렇지 않죠. HCC는 여기가 표면이 결절의 경계가 조금 일레귤합니다. 경계가 일레귤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후백 에코가 선명하지 않다. 후백 에코는 선명치 않다. 이게 이제 중요한 소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견은 무엇이냐? 결절의 그 행태가 중요합니다. 결절의 행태는 시스터는 어떻습니까? 라운드 하거나 오발하죠. 라운드 오발합니다. 그러나 HCC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파이브로 티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레귤하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소견은 도플러, 칼라 도플러를 빼야봅니다. 도플러는 당연히 시스터에는 혈류가 뜨지 않죠. 그러나 결절인 경우에는 혈류가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습니다. 혈류 신호가 없을 수도 있죠. 혈류 신호가 여기 없지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결절의 경계부에 혈류 신호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계부에서 내측으로 들어가는 혈류 신호, 내부에 이렇게 내부 혈류 신호가 있을 수가 있죠. 혈류 신호가 있다면 이것은 낭종이 아니고 결절이 틀림없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예. 이게 HCC냐 시스터냐 감별이 굉장히.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낭종일 때 그냥 시스터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낭종 주위에 솔리드 포션이 에리어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자, 어떤 낭종이 이렇게 낭성병변이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낭종 주위에 고형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심플 시스터가
아니죠. 낭성 변성을 동반한 종계가 되죠. 낭성 변변을 동반한 종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메타세제 캔사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간에서 생기는 종계 중에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한다든지 그다음에는 그 압세스라든지 여러 가지 감별할 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낭성 주위에 솔리드 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소견은 우리가 낭성 병변 내부에 아까 정리처럼 셉툼이라든지 뮤랄 노드들이 있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이런 셉툼 또는 뮤랄 노드들 백제의 결절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심플 시스트가 아니죠. 우리가 당간 낭성 종양이 됩니다. 당간 낭성 종양이 되고 반드시 CT나 MRI 또는 다이나믹 CT, MRI 또 도플라 또는 인핸스먼트 초음파를 해서 이 셉툼이나 뮤랄 노드의 이 혈류 증강상이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당한 낭성종이 굉장히 드문 병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시스트가 이렇게 리그레이션 되는 수가 있죠. 시스트가 이렇게 요거는 시스트 요거 개별 시스트들이 뭉치게 되면 마치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야 되고 의심이 되면 반드시 종계를 CT라든지 다른 검사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검사할 때 우리가 요즘 휴지한 시스트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휴지한 시스트 아주 큰 시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어떻습니까? 후방 음량 증강이 되죠. 후방 음량 증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후방관 증강 뒤쪽 부분에 이런 작은 HCC가 있으면 가려져 버리는 거죠. 관찰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터가 볼 때 아, 큰 시스터다 이럴 때는 반드시 초음파의 빔의 각도를 변경해가 후방음량 증강된 부분에 혹시 다른 병변이 있는지를 꼭 하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정리화도 보셨지만 집이 있는 부분에 시스트가 큰 시스트가 있어 버린 경우가 있죠. 자, 여기가 집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가 있고 집이 안에 이런 뭐 스톤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노즐이 있는데 여기에 헤파틱 시스트가 겹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스트가 겹쳐버리면 커버가 잘 안 보이게 되겠죠. 가려져가. 그래서 큰 시스트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시스트 뒤쪽이나 옆쪽에 가려 있는 병변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음파상에서 큰 헤파틱 시스트가 발견되는 정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김일봉 초음파 Q&A 영상 카카오톡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하시다가 의문되는 거나 재미있는 정리를 저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해가 나이, 연령, 간단한 병력과 함께 저한테 휴대폰 010-4531-2089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해설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 중에서 갑상선 결절이 있는 걸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하고 이렇게 답장을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입에는 촌파기에서 제가 카톡을 찍는 모습이 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